자, 올해 첫 출전입니다. 광호 선상 다운자 무창 프로 왔어요. 아, 세 번 취소되고 네 번째 만에 처음 탑니다. 올해 오늘이 4월 22일인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고 무창포에서 나가는데 일개보가 수중전이 될 것 같아요. 액션캠 자체는 방수가 되는데 충전이 안 돼가지고 다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간간이 한두 방울씩 떨어진 거 보니까 오늘 수중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감개무량하네요. 지난번 목포에 가족낚시 때 배 처음 타보고 전문적인 낚싯배를 타는 건 올해 처음입니다. 도다리 낚시 시간배 탈 때는 이런 기분이 아니었는데 광호다운샷 이걸 보니까 설렙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자, 올해 첫 광호다운샷. 추웠나? 흰색 웜하고 처음에 40호 싱크 달아봤습니다. 와, 비 온다는데 비만 참 안 왔으면 좋겠는데. 수중전도 재밌긴 한데 녹화를 못하니까. 녹화를 못하는 게 아니고 저기를 못하죠. 충전 충전을 못하니까. 아, 설렙니다. 지난번에 군산 갔다가 목감기가 큰 호되게 와가지고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아, 오랜만에 나오리네요. 나오릴 때 바닥에서 뛰지 않으려고. 뭐? 뭐 있을까? 걸림이네요. 아, 비방울 떨어지네. 조심히 깊어지네요. 수심이 몇 미터인지 끔냥이 아직 안 나옵니다. 한 15미터 될까? 바로 두 번째 포인트. 여긴 대충 10m? 아, 오늘은 놀래미가 나와도 금어기가 아니구나. 오늘은 수심은 90cm에서 1m. 대충 그 정도 맞춰왔습니다. 출조 나가시는 배는 많긴 한데 완전히 열린 그런 수호는 아니라고 하시네. 아, 전 올해 처음 광호다운샷 어땠는 것만 해도 기분 좋아. 오랜만에 배를 타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도다리 배 시간배 탄 거하고는 기분이 많이 다르죠. 모래밭입니다. 좀 뭐 바닥 살짝 질질 끈다는 쫙 띄우고 광호다운샷이니까 뭐 곱해질 없이. 오, 다시 수심 깊어지네요. 선체 가보세요. 천천히. 뭐 집에 우환이 있죠? 천천히가 뭐야 이거. 네, 그렇게 빨리 체내 빠집니다. 어? 오, 잡으셨어. 아이고, 애공하네. 무슨 색깔이지? 자, 지금 여기 위치가 이 섬 이름이 뭐지? 섭씨도 포도 사이인데 섭씨도 녹도 그 앞에 작은 섬. 여기네요.
반갑고 좋다. 제가 광대 초보인 게 바닥하고 구별을 잘 못하겠어. 입질인지 바닥을 긁는 건지. 입질은 받으시는데 난 왜 없지? 체크를 바꿔볼까? 요즘 광어가 입질이 엄청 약해요. 입질 올 때 바로 잡아당기면 다 빠지더라고요. 입질 오면 살살 꼬셔서 천천히 잡으시면 됩니다. 아마 소원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수심을 많이 안 주시네. 60 정도까지 내렸습니다. 한 10cm 더 내렸어요. 한 50 정도 되려나? 입질이 약하다고 하시고 활성도 높지 않을 때는 원투에서는 바닥에 깔려 있었는데 우럭들은 한 50, 60 사이니까 우럭도 좋고 광어도 좋고. 예. 아. 살살 감았는데 그냥. 근데 우럭 같아요. 예, 예. 토독토독 하는 입질은 우럭 아니에요. 아. 강어 입질. 다 다르긴 한데. 예. 때리는 입질도 강어. 강어가 딱 때리는. 그렇죠, 턱. 아, 첫 입질 받아봤는데. 아, 후두둑 좋네. 예, 예, 알겠습니다. 후두둑 좋네요. 수심 조금 한 30cm 낮추니까 입질 한번 받았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바닥에서 조금 띄우니까. 수초도 있고 나왔어요? 오우 우럭 좋다. 3점은 훌륭하지. 기다릴거지. 오늘 채비 많아요. 뽕돌만 날라왔네. 사무장님 오늘 웜 색깔 어떤거 써야돼요? 지금 이틀 되는거 일단은 고추장이 나오긴 했는데. 아 고추장이 나왔어요? 그럼 기본 흰색이네? 어제는 핑크도 좀 많이 나와서 빨간색 거리라. 어. 어제 날씨가 괜찮았거든요. 엄청 흐리지 않았어. 웜에는 웜 색깔에는 연연하면 안돼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흰색은 써봤으니까. 자, 우중전입니다. 비가 오네요. 흩날리는 비, 이 정도는 좀 쭈가문 낚시에서 겪어봤는데 아침부터 시작하면서 이렇게 수중전을 하는 건 처음입니다. 배 타고. 아, 첫 해에는 좀 비 올 때 많이 갔었죠. 근데 뭐 보통 비 온다고 하면 출조 자체가 취소가 되니까. 밧줄 채비 털림 맞네.
흰색 리턴. 오, 멈추네. 눈 써보고. 자, 바닥을 질질 끌고 있어요. 민감하게 조금만 뛰어 달려고 하니까 피로도는 둘째치고 너울 아닌 너울이 조금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겉에 장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배가 많이 좀 출렁거려요. 바닥을 긁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10m? 12m? 뒤에 히트. 애기네. 빨간 폴이네. 빨간 폴. 오늘도 빨간 폴. 바닥에 살 쫙 띄워주고 있는데 그럼 나도 빨간펄. 자, 소중전 또다시 돌고 돌아 소중전. 자, 비가 멋지게 오죠? 바람만 안 불면 되지 뭐. 그러니까. 아우, 오늘 낚시복을 입을까 말까 했었는데. 세연아. 비는 와. 아니야, 그냥 비는 와. 끊어. 비 멋지게 온대요. 공기는 맑아지겠네. 낚시하니까 비 맞으면서 이렇게 하지. 이거 진짜 뭐 우비가 아니라 파라솔을 씌워준다고 해도 비 맞으면서 밖에서 뭘 해라 그러면 싫어하겠는데. 비 맞으면서 낚시하니까 이것도 나름 운치 있네. 오, 놀래미에 광어 나왔습니다. 아, 저도 톡톡 입질 받았는데 질 만나고 많아. 3주? 4주째? 비, 바람 몰고 다니네요. 그래도 오늘은 바람은 없네. 오, 수심이 한 20m다 여기. 시간을 좀 준다는 게, 아까 시간 주라고 조언을 받았는데. 더블 히트? 아니, 도대체 무슨 색깔이에요? 워터멜론인데. 아니에요. 색깔에. 미안해요. 안 된다 그랬어. 아, 예. 광어다운 샷도 초보는 알아보나 봐요. 생미끼잖아. 생미끼도 쓰시네요? 누가 끼었는 거예요, 이거? 모르겠네.
중심을 관찰해서 내려야 되나? 전부 다 낮게 나오네. 어우, 잘 잡으시네. 저희는 뭔가요? 저희는 말뚝이요, 말뚝. 아이, 뒤에도 녹색이 나오는데. 워터멜론이 맞나? 사실 이 빨간 펄이 입지를 받긴 받거든요? 근데 고민되게 하네. 워터멜론. 어, 습색이니. 카메라만 계속 떴네요. 수중전인데. 계속 색깔을, 웜 색깔을 바꿔줘도. 아, 역시 초보는 알아보는 거야. 떨어졌다. 아, 아닌가? 아이고, 조금만 넘어놔. 알아요? 예. 에럭 같은데? 에럭인가 봐요, 에럭. 조금만 넘어놔. 아이고, 후두둑거리고. 에럭이야, 에럭. 광어네. 어? 광어네? 이야, 그래도 한 수 했습니다. 이거 뭐 우럭 같아요, 느낌이. 잘 밖에서 걸렸어요. 예? 그냥 살짝 굴쳐진 거죠. 아, 아니, 후둑후둑 할 때 이번에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슬쩍 들었어 그냥. 굴쳐졌어, 굴쳐졌어. 초보는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한수했습니다. 그래도 손바닥이네. 지금 시간이 크지 않고. 아, 그래도 꽝은 아니에요. 아, 나 에럭인 줄 알았어. 조가가 아직 활성도가 덜 하니까. 아, 방생 사이즈만 면하면 담아야 되겠어요. 보통 생활낚시 어종 방생 사이즈가 우럭이 제뼘 23cm고 광어, 먹치가 21cm일 겁니다. 21cm고 놀래미가 20cm. 그리고 참가자미? 참가자미는 뭐 생활낚시를 잘 안 적이 되니까. 문치가자미, 문치가자미가 15cm고 대충 그 정도. 안 하고는 몇 cm인지 기억이 안 나네. 등장어 잡게 되면 제가 검색을 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생활낚시 방생 기준은 그렇습니다. 네, 올해 첫 자연산. 작지만, 미안하지만, 회는 좀 먹어야 되니까. 자, 워터멜론이네요, 날씨. 오늘 조금 전일 거예요. 조금 전이고. 맑은 상황에 비가 오는. 그때 워터멜론 색으로 잡았습니다. 사무장님이 그러시는데, 훌치기로 잡았대요, 훌치기. 아가미 옆에. 제가 살짝 땡겼거든. 그래서 세 번째 입질인데. 그러니까 오면서 덥석 넘어치려고. 오호. 광어가 작다 보니까 에럭 같아요. 예, 쭉 달려오면서 끝에 조금 털려고 하는. 아, 그래도 꽝은 아니야. 얼마만이에요. 고기 잡아보는 게. 좀 일찍 시작했나봐요, 오늘.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원래 4월엔 나가지도 않았어요. 더군다나, 겨울이, 지난 겨울이 굉장히 추웠죠? 수온도 좀 더디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입질 못 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흐른 줄 알았더니, 8시 반입니다, 지금.
한 2시간? 2시간 정도 낚시한 것 같은데 한수했습니다. 한수. 단차가 지금 한 대략 60cm 정도. 단차를 좀 내려볼까요? 단차를 좀 더 내려봐야 되겠어요. 비가 오네요. 말도 안 되는 느낌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잡힐 수도 있는 거죠. 40. 비가 오니까 위에서 두두두 소리 들리면 깔려 있겠지만 베이트피시고 물고기 온가 그냥 울트덩트하게 생각해봤어요. 안 되면 이것저것 해보는 거지. 아, 한 마리 가지고 안 되는데 구독자이시자 감사한 이웃 사촌이시자 같은 학부형이신 회원님께도 좀 드리고 가까이 계시니까 저희도 회맛 좀 봐야 되는데 올해 첫 광어 아직은 수온이 차서 작지만 담은 이유가 살이 아직은 찰집니다. 그래서 여기 무창포에서 안산까지 가면서 회를 포호를 떠서 랩핑해서 가면 딱 정말 감칠맛이 넘치는 훌륭한 맛이 되죠. 그럴 때 초밥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녹도 가까이로 오셨네요. 녹도 가까이에 있는 뭐 아무튼 여기 섬 근처입니다. 아하 멈추니까 또 비가 딱 오네요. 어? 여기 갑오징어 포인트 여긴데 근데 갑오징어랑 광어랑 포인트가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갑오징어 칠 때 선생님들께서 겹친다고 하나? 내리자마자? 오, 큰 건가? 딱 때렸어? 아우 좋아. 그러면 아 좋아. 어우 분위기 좋은데요? 내리자마자 뒤에 계신 분. 오, 그래도 준수해요. 4자는 되겠네. 갑자기 사이즈가 커졌어요. 예? 워터멜론이에요? 워터멜론이라고 하시는데 워터멜론에 매를 좀 해볼까요? 아니야 아, 올해는 낚시가 힘든 것 같아. 기대를 말아야지. 수심을 너무 낮췄나? 와 잡으신 분들은 수심 더 났네요, 저보다. 아, 수심이라네, 그 단차. 아, 진짜 커닝 좀 할까? 한 30cm? 그러면 저는 바닥에 살짝 띄우는 게 아니고, 그냥 질질 좀 끌어봐야 되겠습니다. 뭐가 어서 툭 했는데 아 챔질도 안 했는데 히트 아니죠? 너무 조용히 해갖고 어. 내가 한번 그냥 한번 해봤어. 멈췄어. 양치기 전에 한번 해봤어. 비만 해도 괜찮은데 비바람 조금 거시기 하죠. 위에 비바람이 치니까 안무나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용합니다. 있을 법도 한데
와, 크다. 어우, 혼자 다 잡으시네. 워터멜론인데. 그래도 큰 오랜만에 나오니까 반갑네요.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저 지금 정리하고 계십니다. 정리하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충전하다가 비가 오는 걸 그냥 조금은 간과를 하고 그냥 충전을 시키다가 뭐 좀 쇼트가 났나 봐요. 그래서 액션캠이 한 11시쯤에 영상이 멈췄습니다. 그래도 좀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마음에 제가 오늘 완전히 꽝을 쳤을지 조금이나마 손맛을 봤을지 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배양했고 제가 올해 오복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지 날씨가 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비 오고 바람 터지고 오늘 부천 퍼프로 낚시 에이스호였습니다. 여기 주간문 시즌에는 아무로 탈 수도 없는 배죠. 인기가 많아가지고 오늘도 4시 넘어서까지 말수 만족하지 않는다고 회장님께서 좀 늦게 늦게 하셨습니다. 다 왔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사이즈가 좀 작죠? 큰 거 좀 잡아요. 힘들어 죽겠어. 아, 제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아, 저 우럭은 좀 뜰 줄 아는데. 아, 이 광어는 안 되죠. 광어나 우럭이랑 먹기도 하지. 전혀 다르던데, 저. 봄에 도다리 좀 잡아가지고. 도다리가 어려워요. 아, 광어보다 더. 왜냐면 알이 있어서. 이런 애들은 방생해줘야 된다니까. 이런 애들 뭐 있다고 아 제가 이거 방생했다가는 오늘 빵칠 것 같아가지고 아직 수온이 덜 올랐대요. 좀 안 좋대요 지금. 예.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 예. 선생님 배에서 내리기 전에 네. 피를 빼가지고 바닷물에 담궈 놓으시더라고요. 네. 살이 그럼 그래서 이렇게 하얘 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피를 뺐으니까 피를 깨끗이 빼면은 얘가 그래요. 깨끗이 안 빼면은 약간 불그스름하고. 제가 경기도 안산에서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오롯이 해가잖아요. 네. 집에서 썰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숙성돼서 맛있지. 한 2시간? 2시간 정도? 맛있어요. 광어는 도미 같은 거는 맛이 없어. 도미는 살이 약간 물러져요. 숙성시키면 그 차이점은 있어요. 금방 따라할 것 같으죠? 에휴, 아 제가 해봤다니까요. 완전히 달라요 이거. 이게 하는 사람마다 또 방법이 틀린데. 아 그래요? 네. 사람마다 틀려요 하는 방식. 제가 올해 광어 다운샷 처음 왔거든요. 계속 주말마다 비 때문에 뭐 바람 때문에 취소되고. 자연산 광어회 기대가 큽니다 지금. 맛이 맛있죠 자연산이. 얘는 워낙에 짝거려서 칼 잡으려면 살 다 날려가요. 수고하셨습니다.